철! 철거했어요! 제가 한번 미국 그 투어를 망칠 뻔했죠. 아, 내가 저런 분이 여기 있었네. 아이고. 자, 여러분. 형님,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만 부르고 들어가도 됩니까? 5, 6, 7, 8 메이플 스토리 빠바바바바바 메이플 스토리 나나나 메이플 스토리 빠바바바바 메이플 스토리 엘리니아 배경음악 되게 좋아했었는데 딴딴딴딴딴 커닝시티 나 루디브리언 빠바바바바바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상상한 아이템이 실제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해 본 적 다들 있으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그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박수. 네, 혹시 저를 봤을 때 이게 생각나는 게임 없나요? 메이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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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잎 이야기. 단풍잎 이야기. 자, 메이플 스토리 맞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제 최애 게임이죠. 여러분은 BTS with 메이플 스토리 프로젝트에 초대되셨고요. 왜 메이플 스토리예요? 그거는 옆에 운영진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메이플 스토리. 자,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BTS with 메이플 스토리 프로젝트에 초대되셨는데 오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완성한 아이템이 메이플 스토리 실제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도 메이플 스토리의 매력에 빠져서 저와 함께 메이플 스토리 이 파티 일단 형 서버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형 어디에요? 만약에 진짜 아이템이 잘 저는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왕의 베라에서 좀 놀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을 만들려면 일단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쵸? 네.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를 또 떠올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아, 또 이 사람으로서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음식부터 주문하고 시작한다는데요? 갑자기? 논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고 이거. 아,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HP 포션이요. HP 포션 빨간 물약. 아, 저는 그 파워 엘릭서? 파워 엘릭서. 아, 요새 파워 엘릭서 안 쓰고 MVP 물약이라는 거 씁니다. 아, 진짜? 네. 저 장어구이. 장어구이 그 HP 1000 올려 주는 그 좋은 아이템. 1500 아니, 장어구이가 아이템이야? 자, 주문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진짜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이 추억. 아, 끝이 없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 한 3시간 갈 것 같은데.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랑 절교한 썰이 있습니다. 절교한 썰! 절교한 썰 들어볼게요! 왜? 메이플 스토리 하다 절교란 너무 쉽지 않은데? 위험한 게임이야. 신기억 안 해봤나? 때는 초등학교 왕년 때 친구가 전학 가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한 아이디를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아, 그럼 싸울 근데 여러분도 없어. 옛날에 아시겠지만 자, 누가 본주였어요? 네? 누가 본주예요? 저죠. 아, 본주. 아, 본주. 아이디 닉네임이 뭐였어요? 그건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오케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메이플 아이템 책이 있었어요. 그 맨 뒤에 사비 그 쿠폰 패드는 메이플 쿠폰이 있었습니다. 메이플 쿠폰 패드는 비싸. 조용히 하세요. 5,000원 있었어요. 5,000원. 이 5,000원으로 조용히 하세요. 뭐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보고 경험치를 올려달라고 이제 같이 키우자고 한 건데 전학 가는 날 주황색 호박머리로 바꿔놓고 갔었는데 그래서 전화로 싸우고 절교했습니다. 주황색 호박머리 때문에? 주황색 호박머리 뭐야? 아니 이게 사실 모자 쓰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딱 벗겼는데 이게 왜 주황색 호박머리가 있는 거야? 처음으로 캐시를 충전했던 게 메이플 스토리였는데 어떻게 됐냐? 나도.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어떻게 이제 저는 5,000원으로 제 캐릭터를 꾸미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5,000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뭐 투명 모자, 투명 장갑 이런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제 게임방에 가면 이벤트 아이템이 있어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 PC방! PC방 전용? 전용 캐시 아이템. 그게 200원, 1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로 모든 옷을, 그 트레이닝복, 노란색 트레이닝복 꾸미고 일반 헤어 쿠폰이 있어요. 그쵸, 1,500원짜리. 네, 그거 하면 이제 딱 5,000원치가 완성되거든요. 일반 성형 쿠폰, 일반 헤어 쿠폰. 그렇게 하다가 자, 이제 그때 빡빡이 와요. 아, 랜덤인데? 와, 헤어 쿠폰에서 랜덤 걸렸는데 빡빡이 나왔다.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그 확률적으로 그렇죠, 접근하지 말라는 이게 교훈을. 자, 여러분. 네. 메이플 스토리는 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름을 RM으로 바꿨거든요. 저 이제 레몬스터 아니고요. 네, RM인데
아무튼 그 전에 제 이름이 원래 런치를 한다였잖아요. 아 런치를 한다였죠. 런치를 한다가 어디서 왔냐? 아 메이플스 아이디구나. 2007년에 랩네임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랩을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가리온이랑 에미넴 아웃사이드. 그 친구랑 메이플스토리를 같이 키웠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이제 런치를 한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메이플스토리가 방탄소년단을 잇게 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가 방탄을 만들었다. 뭐 할까 하다가 그거 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런치란데 의미가 뭐예요? 점심이란다 이런 점심이란다 런치란다? 점심 지금 시간은 런치 점심에 만들었구나 그 캐릭터. 뭐 어떻게 또 썰 더 있습니까? 아 뭐 저는 이제 옛날이라서 네. 항상 이제 베라스업을 할 때라 저는 이제 게임 내 이제 사냥할 때 슬라임에서 내비뚜껑이 나왔습니다. 슬라임에서 내비뚜껑 나오지 않습니다. 내비뚜껑은 어? 차가워서 탄테 나옵니다. 또 생각나는 썰이 있습니다. 또 절교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아이디로 랩 29대 옛날에는 지구방위 본부라는 곳이 있었죠. 아 거기 탈출 못해서 접었군요. 29대 루시브리엄에 가고 싶어서 갔고 그리고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올라오지 못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구방위 본부가 뭐야? 아니 뭔지 알려줘. 뭔데 이게? 아이디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발자 실수? 정신 아, 없어요? 저도 30까지 했어요. 법사로 했었던 것 같아요. 30이 몇 활 키는 거 있지 않냐? 아 매지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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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매지클로 전에 그 에너지 볼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에너지 볼트 맞아요. 에너지 볼트만 다 찍어가지고 캐릭터 삭제한 분들이 꽤 많았죠. 매지클로 쓸 줄 알았으면 학교에서 좀 인기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레벨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 근데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진짜 어려웠어. 다른 직업은 다 레벨 10대 전직을 했는데 법상은 8대 전직. 맞아. 약해가지고. 근데 좀 키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세비지 블로우 여섯 방 때리는 거. 아 세비지 블로우 동전 거 아닌가? 섀도어 단도. 네 단검 쓰는. 어 나도 그것 때문에 멋있어가지고 도적이었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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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린 경우잖아요. 도도 뭐? 도도. 아, 도도라고 그 메이플스토리 만화 캐릭터. 연분홍색 머리 있어요. 연분홍색. 아 진짜. 아직도 나오는데요. 아니 완결됐어요 그거. 아 그래? 세계수 뭐하고 도도 손잡고 있던데. 아 완결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때 메이플스토리 그래 했었어요. 네 명이 나 캐논 슈터 했었어. 다섯 명에서 우리 같이 했잖아. 그래 내가 정국이 우리 같이 해서 같이 작품 아, 잡았는데 정국이가 작품에 투구 먹었는데 우리 그때 우리 그때 평균 레벨이 135였어. 제가 한번 미국 그 투어를 망칠 뻔했죠. 그 엔젤릭 버스터 키운다고. 자 우리 진 형이 지금 계속 현재 진 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형 뭐 관련된 뭐 그런 거 없어요? 스토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 아 이 형 맨날 보스전 한다고 집에 가요. 맞아 맨날 건물마우스 잡아야 9시에 한다고. 아직도 못 잡았어 지금 그걸. 지금 메이플 스토리 미팅을 하는데 메이플 스토리 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신 진 형입니다. 아니 이게 아직도 뭐 메이플 스토리 없어요? 예? 네? 스토리요? 네. 뭐 스토리로 따지자면은 그냥 저는 뭐 혼자 게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엄청 센 애들까지는 막 잘 못하고 그냥 요새 하드 데미안 뭐 이런 거 혼자 아, 할 수 있는 위대한 예. 데미안의 그거 소울 그 스토리가 있어요. 검은 마법사라는 그 세계관의 정점 끝판왕이 있는데 그 부하가 이 또 데미안이랑 뭐 되게 여러 가지 데미안 있어요. 아니, 위에 레미안? 제가 진영이 얼마나 그 오래 있는 거에 대해서 딱 확신을 느꼈냐면은 방에 제가 놀러 갔었어요. 근데 한 손으로 게임을 하고 한 손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진정한 와 진짜 그거 보고 와 이 형아 진짜 메이플 스토리.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다들 스타일링 어땠어요? 스타일링 뭔데? 나 그런 거 없었어. 저는 딱 그 이거 한번 아니 옛날에는 스타일링에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었어. 나 보라색 빡빡머리였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보라색 빡빡머리에 뭐 흰 코트 이런 거였는데. 아 이거 전 딱 이거였어요. 제 캐릭터는 딱 눈수정 세트 이거 남자. 이쁘고 좋은 거 하는 게 초보들 아닙니까? 원래 진짜 썩은 물들은 막 다 벗고 댕기고 그러잖아. 형 저거 때리면 이렇게 잘 나와요. 저희 서버에 센 사람은 저희 서버에 진짜 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잖아. 진짜 이상하게 입고 다녀. 철권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 막 진짜 고수들은 막 진짜 못생기게 해가지고 다 바르잖아. 솔직히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독특하게 해야지 약간 할 맛이 나요. 아니 고인물 그 고인물로 보면 막 속옷만 입고 선글라스 이만한 거 낀다. 근데 엄청 세야 한 마디면 다 죽여. 맞아. 메이플 스토리. 자 그럼 추억을 떠올려 볼 겸 간단하게 퀴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메이플 스토리의 무기, 몬스터, 장소 등을 동작이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이제 그 메이플 스토리 손을 오래 뗀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자 몸으로 표현. 제이홉 작품. 틀렸습니다. 기회 박탈. 어씨. 슈가 라면 냄비 뚜껑. 정답. 아 이거 냄비 뚜껑이라고? 아 냄뚜 냄뚜 라면 냄비 뚜껑. 아 냄뚜 아주 상점의 판격. 오케이 연습 문제.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이건 근데 좀 옛날에 게임 한 유저들만 알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아이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아이템. 뭐야 삼각김밥? 지민 그 삿갓. 정확한 아 갈색 삿갓. 정답. 오. 잘한다. 갈삿? 갈삿이라 그래. 갈삿. 도적들이 쓰는 거지. 맞아. 아니 이게 공룡입니다. 갈색 삿갓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도적이랑 법사 하나 저도 있어서. 썼었어요. 이렇게 달지. 정국 슬라임. 맞았어요? 맞았어요? 뭐 했는데 슬라임이야? 저거. 턱 잡힌 거. 슬라임인데 어떤 슬라임인지 RM. RM. 초록 슬라임. 땡.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슬라임이에요. 그거. 정답. 파란 슬라임. 땡. 그건 버블링이라 아주 파란 슬라임은 없습니다. 아, 땡. 땡. 아. 저 슬라임 킹. 비슷했어요. 정우 킹 슬라임. 야, 이거 받아 먹기. 야. 자, 다음은 그림으로 표현하네요. 아니 진짜 내가 여태 방송 이렇게 7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걸 처음 봐. 야 이거 찐이다.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이게 바로 덕업일치 아니야? 저는 원래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뭐가 행복하게.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이템에는 김석진 하자. 김석진 짠 하면서 하면 다 죽고만. 정국 와일드보. 아니 나 보여주고야지. 핑크돼지. 아니야 정답 리본돼지. 리본 돼지. 아 핑크 돼지 아니야. 맞네 리본 돼지네. 그리지도 않았는데 정답을 맞춰버렸습니다. 리본 돼지는 꼬리에 리본이 달려 있죠. 글쎄 아니에요 여기 달려 있어요. 아, 여기. 왜 묻지 마세요 좀 시간. 정국 왜 표도 아닙니다. 정답 좀 보세요. 못 봤어 일단 보여줘요. 정답 표창. 무슨 표창이야? 아래 1B 1B 표창 아닙니다. 1B가 뭔데? 1B 비싼 표창이었어요. 이름 되셔야 됩니다. 뇌전수리검 아닙니다. 아래 수비다. 수비 어떤 수비? 수비 표창 정답! 오케이. 아. 자 다음 문제는 또 그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는 아 이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냈지? 이 옛날 사람들만 좀 알 수 있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런칭했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 나올 때부터 했지. 2003년 나 메이플 스토리 나올 때부터 했어. 오디오가 비질 않네. 아니 진짜 여기서 튀어나와. 여기 뜨. 근데 진짜 시끄러 죽을 것 같아. 여기가 터질까 봐. 제 학창 시절을 꽉 채운 그 게임인데. 솔직히 나의 학창 시절 추억은 메이플 스토리가 다였어요. 어? 정국. 정국 참치. 냉참? 냉참이다. 냉동 참치. 냉동 참치. 냉참이다. 냉참. 정답. 냉동 참치. 이름 말하셔야 됩니다. 김지민. 비. 냉동 참치. 정답. 아니 뭐야 저 무게예요 설마? 아, 맞아. 아니 뭐 어떻게 참치로 후려. 다음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 네. 투스텝? 플래시 점프인가? 세트가? 아 정국 무한의 계단? 어? 아니 그 형 막 떨어져. 아니 뭐야 거. 뭐야 떨어 개미굴. 아 개미굴이 아니라 몬스터예요 몬스터? 네. 아닙니다. 아 정국 성공의 계단. 아닙니다. 아님! 정신과 아님. 시간의 방! 아닙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 아닙니다! 고난의 언덕! 아닙니다! 그런 거야!
수련의 수... 어! 비슷합니다! 정우! 수련의 산! 아닙니다! 고난의 산! 아닙니다! 수련의 언덕! 아닙니다! 찾는 건 뭐야, 찾는 거? 아름! 인내수! 아름! 정답! 인내수! 이야... 찾는 거 뭐야?